안녕하세요. 커드포드샵의 공방장입니다. 얼마 전에 공방장이 만든 블룸 탑을 보셨을 텐데요. 예쁘게들 보셨나요? 이미 커드포드샵에서 블룸 패키지를 사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저런 탑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룸 패키지 패턴 안에는 특별한 사이프티 스티치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패턴에도 설명이 잘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도록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모 영상에서는 사이프티 스티치 만드는 법과 또 꿰매는 법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패턴에서는 이 꿰매는 방법을 매트리스 스티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방장이 사용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블룸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 어떤 것인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데모로 사용할 실은 시부니츠의 에코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릴 스티치 패턴은 슬립 스티치 사비치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치 패턴은 블룸에서 앞섭과 뒷섭에 라인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패턴에 명시된 코스만큼 코스를 잡아줄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임의로 코를 잡아서 스티치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코를 잡고 있는 방식은 롱테일 카스톤인데요.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코스를 사이즈에 맞게 잡아주세요. 총 25코를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패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코스를 잡으시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right side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턴은 스토키넛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right side에서 모든 코를 다 knit stitch로 떠주시면 되겠죠. 현물을 뒤집어서 wrong side에서 시작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스토키넛 스티치를 뜰 때는 wrong side에서 모든 코를 다 펄 스티치로 뜨게 돼 있어요. 자, slip stitch savage에서는 첫 번째 코를 오른쪽 바늘로 뜨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줄 텐데 펄 스티치를 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실이 바늘 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펄 스티치 방향으로 오른쪽 바늘을 넣고 오른쪽으로 코를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부터 그대로 이어서 떠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쭉 펄 스티치로 떠줄게요. 자, 마지막 한 코가 이렇게 남았을 때 마지막 왼쪽 바늘의 한 코는 오른쪽 바늘로 펄 스티치 뜨듯이 그대로 옮겨 줄게요. 자,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right side에 왔을 때 스토키넛 스티치는 모두 knit 스티치로 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knit 스티치를 뜰 텐데 첫 번째 코를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토키넛 스티치를 뜨듯이 이렇게 그대로 knit 스티치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롱 사이드를 같이 해볼게요.
나물을 뒤집어서 실이 바늘 앞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첫 번째 코를 펄스티치 방향으로 그대로 뜨지 않고 옮겨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부터 펄스티치로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쭉 떠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늘에서 펄스티치 뜨듯이 같은 방향으로 넣고 뜨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right side와 wrong side를 쭉 이어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될 때까지 떠볼게요. 그리고 나서 스티치의 모양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블룸 패턴에 보시면 옆판과 옆판이 만나는 선이 이 앞중심과 뒤중심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앞중심과 뒤중심에 그 나와 있는 선을 지금 이 살비지 스티치가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턴에서는 매트리스 스티치로 이 부분을 꿰매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매트리스 스티치를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시접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꿰맬 때에는 뒷면에서 꿰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매트리스 스티치가 아니라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꿰매 주었어요. 그래서 코바늘을 이용해서 제가 꿰맨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두 단에 한 칸씩 코가 나오도록 살비지 스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이 두 발을 다 이렇게 잡아 주실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 살비지 스티치도 두 단에 한 칸씩 이렇게 살비지 스티치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코를 하나를 이렇게 떠주고요. 자, 요 발은 여기에 이제 묶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구멍에 후크를 집어넣은 다음 이번에는 싱글 크로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충분히 길이를 준 다음에 싱글 크로시 다시 그 다음 단 충분히 길이를 주고 싱글 크로시 다시 그 다음 단 충분히 길이를 줘서 싱글 크로시. 자, 요거를 쭉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코바늘을 이용해서 두 선을 이어 주실 경우에 좋은 점은 앞에 이 라인이 도드라지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옆에 보시면 코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조금 더 예쁘게 스티치를 표현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 싱글 크로셰로 이어지는 사슬이 앞에 또렷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물론 매트리스 스티치를 이용해서도 이 라인을 표현하실 수는 있지만 이 구멍이 조금 더 닫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의 폭 파인 듯한 모습을 만드시고 싶다면 코바늘을 이용해서 두 편물을 이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릴 테크닉은 Sound Bind Off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마금하는 방법 말고 독바늘을 이용해서 이 면을 Bind Off 해볼게요. 이 Bind Off의 장점은 텐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점과 비슷한 그 텐션으로 이 마지막 단도 바인드오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먼저 바인드오프 할 코수만큼의 길이보다 한 3배 정도의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을 자르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주시고 대략 3배 정도 길이를 주시고 실을 잘라내 줄게요. 자,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돗바늘에 실을 끼워준 다음에 처음 두 코를 펄 스티치 하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잡아서 끼워줄게요.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코를 닛 스티치 방향으로 코를 빼준 상태에서 실을 당겨줄게요. 이때 텐션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시면 나중에 편물이 울 수 있어요. 자, 다시 돗바늘 이렇게 펄 스티치 방향으로 두 코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코에 닛 스티치 방향으로 코를 빼준 다음 실을 끼워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돗바늘로 첫 두 코를 펄 스티치 방향으로 실을 끼워줄게요. 다시 첫 번째 코에 닛 스티치 방향으로 실을 빼준 상태에서 실을 끼워줄게요. 이렇게 계속 쭉 끝까지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때 스티치의 텐션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편물이 울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sewn bind off가 끝이 났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스와치로 만들어 본 살베지 스티치와 그 다음에 꿰매는 법 그리고 보너스로 sewn bind off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그럼 여러분도 예쁜 블룸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